그리고는 흙도 자리를 잡은 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초반 포석 저희와 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흔히 많이 나오는 그런 모양인데요. 네.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네. 뭐 요즘에 이쪽으로 걸쳐가서 아, 나리도 놓고 붙이는 것까지 네. 대대 유행인데 그냥 평범하게 뒀어요. 네. 그러면 논할 수 없겠습니다. 네, 이쪽을. 네, 이게 이제 콩쥐 구단이 즐겨 쓰는 포석 전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가서게 하고 또 아, 이쪽을 먼저 두고요. 먼저 하나 가게 하고 네. 또 다가섰죠. 그리고 이렇게 이 모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삼삼침입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네, 이곳을 두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이제 이 점석을 보면은 뛰어 나갔고 네. 삼삼에 뛰어 들어갔죠. 네. 이게 나가는 건 좀 외롭다고 보고 뛰어 들어가니까 맞고 네, 지금 이쪽으로 막는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만 해도 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있는 수가 아니고 이 수가 좋은 수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버립니다. 그럼 이게 중복에다가 이게 견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남는 게 없죠. 뭐 이런 식으로 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건 또 뛰어 들어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막는 방향은 절대 그쪽이고 호구 쳤을 때 먼저 꼭 몰아야 됩니다. 안 먹는 젖히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맞아요. 아마추어보다 이걸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젖히고 또 젖혀버리면 대책이었거든요. 몰고 이어줬습니다. 자, 그리고는 바로 이었어요. 한 수 아닌가요? 네. 근데 이 모양을 이제 공격하자는 수가 되기 때문에 이 수가 이런 일명의 이제 이런 장면이 급소죠. 급소. 그 다음에 왜 안 뛰어나갔을까? 이게 뛰어나가는 게 보통은 네. 일격인 일감인데요. 이런 수는 이제 참고로 이렇게 끼우는 수가 있어요. 자, 끼우게 되면 단수를 치겠죠. 네, 그때 껴붙이면 난이다. 아. 그러면 이제 백이 여기를 두면 이걸 끊어서 젖힐 수가 없습니다. 네. 이어도 막아서 수상전이 안 됩니다. 그렇죠. 휴가 떨어져 나가버리죠.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 이것도 힘들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 한 수가 헛수가 네.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두터워서 그야말로 이건 소탄 대실이 되겠습니다. 또 넘어가야 되죠. 이거 젖힘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수가 이제 맥이라는 걸 하나 알아두면 좋고 이게 맥입니다. 그 다음에 안 받으면 이 수로 또 이 한 점이 죽어서는 안 되니까 뛰어나가고 뛰어나갔습니다. 토칙한데 이런 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두고 싶잖아요. 네. 꼭 나와서 끊고 싶습니다. 한번 비교해드렸습니다. 여기 끊으면 네. 이건 늘어도 한번 늘어보겠습니다. 아, 그쪽으로요? 그렇게 늘어도 돼요. 아니 지금 이제 백이 둘 차례니까요. 나와서 일단 끊었잖아요. 흙이 네, 흙이 둘 차례죠? 흙이 는다 이 말입니다. 네. 늘거나 이제 이어둬도 되고요. 그럼 여기 터져 나오니까 늘어야 되거든요, 백이. 그럼 여기 갖다 붙입니다. 자, 네, 중국잡을 위해서. 이때 이리 몰거나 이리 몰면 이 두 점이 요속이 살아갑니다. 네. 어떻게든 살아가. 이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막 끊는 수가 있죠. 아... 막 끊으면 이리 몰면 이리 찔러갑니다. 못 살죠. 또 이리 몰면 이리 찔러갑니다. 그러면 선행 따낸다 하더라도 딸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히 늘어두면 연결이 다 돼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수는 거의 두는 순간 악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두고 있죠. 안 두고 밑으로 붙여봤어요. 네, 밑으로 붙이니까 젖혀서 보통은 끊고 싶습니다만 이건 이렇게 몰려서 여기 밀리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늘어뒀죠. 이어주고 여기는 밀려서는 견딜 수 없으니까 넘자고 했습니다만 젖히는 수가 능률적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쬐었을 때 들여다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젖혔고 역시 여전히 늘어도 젖히면 못 살아있거든요. 이게 늘어서 살아있다면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젖혔고 네. 일단은 여기를 맞아서는 산다 하더라도 갑갑하니까 뛰어나가는 건 당연하고 뛰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뛰어나가면 바로 여길 나와 끊기니까 조금 손해인데 이쪽에 못 들어가니까 지금 그 정도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일자 날일자가 초반 일단락 됐는데 여기까지는 뭐 서로 해볼 만하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네. 네. 자, 중앙전투가 과연 어떻게 될지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이제 네, 저 부친수가 네, 재밌었고요. 그 수는 좋은 수였습니다. 네, 사실 저렇게 붙일 때요. 무조건 젖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가끔은 저렇게 참아두는 게 좋은 행마죠. 네, 심은 젖혀라는데 젖히지 않고 늘어뒀고 저기서 밀었죠. 자, 늘었을 때 여기서 첫 번째 지적수가 아닌 지적수가 나왔습니다.
또 밀었는데요. 네. 젖으로는 그냥 중앙으로 날일자로 두는 수가 더 경쾌했다. 뭐 보통 힘 있는 뭐 당연한 행마 같은데요. 자, 흙이 젖히는 수가 있나요? 그 다음에 기세상 끊었는데요. 석점은 네, 끼우는 게 맥이다 해서 지금 끼워 있는 수가 의외로 탄력이 있는 좋은 수였다는 평이었죠. 저수가. 네, 공주의 구단은 조금의 틈새만 있어도 저렇게 비집고 들어갑니다. 자, 다병구단도 이해 못자는 전력인데요. 자, 어떻게 둘까요? 여기서. 자, 백에 단점이 조금 생겼죠. 그쪽으로 호구를 쳤네요. 자, 뿌리를 끌어갑니다. 아직 우악이 백이 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삼성화재배와 LG배 세계기왕전 모두 올해 제14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가장 큰 세계대회의 그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모두 다 우리나라가 주최를 하고 있죠. 네. 하지만 올해 또 BC카드가 생겨남으로써 또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죠. 네. BC카드도 중국 구리가 가져갔죠. 네. 관 이번에는 다행히 이창호 구단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콩주의 구단과 광양 구단이 결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누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삼성화재는 이미 중국 선수끼리 결승이 남아있고요. 네, 조금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자, 그리고 또 이세돌 구단의 복귀도 언제가 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관심거리입니다. 네. 네, 요즘 뭐 이세돌 구단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팬분들이 많은데요. 네, 중국세가 강하니까 위빈 감독에게 또 인터뷰를 했었죠, 그때요. 그렇죠. 네. 중국이 한국을 이제 이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니 세계대회 1인자인 이세돌 구단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네. 그만큼 이세돌 구단에 대한 투지가 대단합니다. 네, 제14회 LG배 세계기왕전 준결승입니다. 한국의 박영훈 구단 대 중국의 콩지혜 구단의 대국입니다. 네, 여기서 1인 승자는 내년에 네. 그야말로 빅승부가 벌어지죠. 그렇죠. 2월 22일부터 3번기가 진행됩니다. 자, 이 한판의 승부는 굉장합니다. 의미가. 중결승과 네, 4강 탈락자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우승으로 가는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돈도 네. 중요하지만 명예도 네. 중요하죠. 밀고 올라갔습니다. 눌러 막아서 최강수로 도전을 합니다. 자,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콩지혜 구단입니다. 특히나 이세돌 구단에게 상당히 약한 면모를 보였던 콩지혜 구단인데요. 그렇죠. 맥을 잘 못 썼죠. 네. 뭐 프로기사들 사이에서는요, 우스갯소리로 이세돌 구단이 휴직을 하고 나서 콩지혜 구단 세계대회 눈빛이 달라졌다고 하죠. 전호의 찬스죠. 네. 네. 정말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박영훈 구단도 상대 전적의 열세를 빨리 디뎌야 되는데요. 이겨야 되는데. 자, 끊고. 네. 단숨 몰았습니다. 안 늘 수 없죠. 네.